이명박 후보는 오는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을 전후해서 미국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부시 대통령과 공식 면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공식 면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오늘 멜리사 버넷 백악관 의전실장은 공식 문서를 통해 이명박 후보와 부시 대통령의 만남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백악관이 이명박 후보와 부시 대통령의 면담 계획을 부인했습니다. 사실상 무산된 것입니다. 공식 외교 라인을 배제한 채 무리하게 추진하고 성급하게 발표한 것이 화를 자초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슈에 맞불을 놓을 것이란 기대와는 정반대로 대미 굴욕 외교라는 비난까지 일고 있습니다.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는 평화체계 구축과 남북경협에 관한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신당 경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당 경선은 한마디로 총체적 불법 선거입니다. 이상 오늘 현안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그 밖에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무슨 공식이 있죠? 그 방미 일정과 관련해서 그동안 저희는 그 저희 측 그 라인을 통해서 그 면담 성사 여부를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국무부와 대사관 측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